제7호 태풍 프라피룬의 영향으로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농협이 침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일 재난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회의에는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과 범농협 임원들이 참석해 각 부서별 재난대비 상황과 지원 계획을 공유했는데요. 김병원 회장은 태풍의 영향으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즉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.